I think often the, well, to use the old phrase, the blood of the martyrs has been the seed of the church. Mm-hmm. It is when people have been willing to sacrifice, to go obedience to death, that there is where it has been most powerful. And so my ethic of the cross also includes humility and the fact that one is there as a servant for people, and that there is a gentleness, it seems to me, that comes from that, that is at the heart of, for me, the most attractive sides of Christianity. 최근 연해주 땅은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고려인들로 넘친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고통으로 버려졌던 그 땅에서 선교사들에게 받은 신앙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것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이요 사랑이다. 어디? 중앙아시아 어디에서 왔어요? 타지키스탄에서 왔어요. 타지키스탄. 네. 아, 주변에 우리 고려인 친구들 중에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예, 요즘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예. 어, 예전에는 많지 않았나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지 요즘?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계속 이사하니까 이주하면서 예. 거기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 건가요? 예, 맞아요. 아. 이외진 우수리스크에도 부흥의 불길이 고요히 타오르고 있다. 빈민 지역의 공간을 빌려 주일 학교를 여는 이들은 고려인과 러시아의 젊은이들이다. 이런 열정의 헌신들이 연해주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김 주세요. 김. 라든 기쁨. 이것이 다 그 농터예요. 야. 많은 지역들은 70년 동안 고려인들 떠나고 나서 그 뭐랄까 그냥 항우지로 놔뒀기 때문에 아, 고려인들의 농사를 아닙니까? 예. 이 드넓은 대지에서 캐낸 감자는 놀랍게도 전량 북한 동포들에게 기증된다. 근데 여긴 함경도로 직접 간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평양은 그래도 얻어먹거든요. 고려인들에게 구매한 감자가 북한 동포들의 생존을 돕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략이다.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분들의 희생 속에 통일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섞어 주시옵소서. 조금 가졌다고 금방 떨지 말게 해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희들 되기를 구하옵고 원합니다.